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 갈 곳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스시야인데요. 요즘 워낙 스시집들이 많이 생겨서 저도 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쉽지 않네요. 이것도 9월달에 오픈해서 지금 운영한 지 두 달 정도 된 스시집이라고 하는데 요즘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검색해보니 회사 근처에 있어서 바로 다녀왔어요. 압구정에 위치한 스시 코테이예요. 압구정역 사거리 골목에 있는데 압구정 스퀘어라는 건물 지하에 있어요. 상가가 많은 건물이었고 주차는 가능한데 업장에서 1시간 반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주차비가 별도로 따로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날 저녁에 방문을 했어요. 스시 코테이의 식사 가격은 런치 8만원, 디너 14만원이고 휴무는 일요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 코테이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셰프님이 뿌리 와사비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일식집이나 이자카야에서 나오는 생와사비는 입자가 느껴지는 제품 생와사비를 사용하는 곳이 훨씬 많아요. 금액대가 좀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뿌리 와사비 자체가 워낙 금액대가 높기도 하고 관리도 힘들어서 금액이 낮은 곳에서는 이 뿌리 와사비를 사용하기 힘든 곳들이 많아요. 여튼 들어오자마자 뿌리 와사비를 보니 업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네요. 처음은 모츠쿠라는 해초류와 사시미가 준비됐어요. 모츠쿠는 보통 상큼한 소스에 버무려 나오는데요. 이날도 역시 상큼함이 더해졌고 가쓰오부 향을 좀 첨가하셨는지 다시 향 같은 게 기분 좋게 났어요. 사시미는 광어가 준비됐는데요. 시오지메라고 해서 소금에 살짝 절여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금보다는 폰즈 소스에 곁들여 먹으려고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이 얇게 뜬 광어를 보니 소금과 함께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금간이 막 강하게 느껴진 건 아니었어요. 소금에 절여서 수분기가 빠지면서 좀 쫄깃한 탄력감도 생겼고 광어 맛이 살짝 응축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느러미와 함께 싸서 폰즈와 먹었는데 이 폰즈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간장향이 적당히 있으면서 상큼함이 막 강하진 않아요. 광어 지느러미의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 복어 사시미를 먹는 것처럼 씹는 식감도 재밌고 또 의외로 폰즈 소스와 함께 먹으니 저는 오히려 소금간이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옆에 나온 가리비는 이날 단맛도 너무 좋았고 와사비가 맛있어서 그런지 가리비 향을 굉장히 향긋하게 살려줬어요. 다음 준비된 건 매지마구로라고 하는 새끼 참치인데요. 자리마다 손님이 먹기 직전에 이 매지마구로를 꼬치에 끼워서 바로 껍질을 구워주시더라고요. 생선 살이 닿지 않게 양 옆으로 사시미를 덮어서 껍질을 구우시던데 막아뒀던 사시미를 그대로 버리는 게 좀 아까워 보였어요. 버리는 줄 알았으면 그냥 달라고 할걸. 다음에는 저것도 한번 달라고 해서 먹어봐야겠네요. 여튼 이 매지막으로는 이날 보기만 해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일단 방금 불향을 입혀서 진한 불향이 굉장히 고소하게 나요. 껍질을 바스락거릴 정도로 구워냈는데 처음에는 불향이 강하다가 불향이 지나가면서 진한 참치의 향이 퍼지더라고요. 위에 있는 잔파가 향긋함과 알싸함을 더해주고 살짝 뿌려주신 간장이 산미와 간을 더해줬어요. 오늘의 와인도 소개할게요. 로랑 르카르의 브리 라투르 블랑이라는 와인이에요. 피노 무늬의 100%로 만든 와인인데 이날 굉장히 산미가 느껴지면서 덜 익은 하얀 복숭아 같은 깨끗한 담향도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맛은 약간 쌉싸래한 시트러스 같은 느낌인데 이 시트러스한 향이 뭐냐면 오렌지 껍질에서 나는 그 쌉싸래하면서 향긋한 향을 말해요. 과육보다는 껍질향. 여튼 이날 와인은 혀밑에 침을 고이게 하는 산미가 굉장히 강했네요. 지금 전복이 준비되는데 이곳은 전복을 좀 독특하게 썰어내요. 중식에서 가끔 저렇게 전복을 가로로 얇게 썰어낼 때가 있는데요. 전복 그 겉에 있는 까실까실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몸통 부분만 이렇게 얇게 떠주셨어요. 간장으로 향을 입히셨는지 전복에 간이 적당히 배어 있으면서 전복 향도 진해요. 씹는 맛 있게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얇으니까 야들야들한 식감도 매력있네요. 옆에 나온 문어는 뭉근하게 치아가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꼭 팥 앙금을 베어무는 것 같아요. 문어도 역시 간장 향도 잘 배어있고 간도 좋았어요. 구이로는 갈치구이가 나왔는데 가운데 큰 가시뿐 아니라 옆에 있는 잔 가시도 다 제거가 돼 있어요. 갈치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손질이 잘 돼 있어서 먹기도 좋았고 작지만 갈치 향은 진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는 남이 발라주는 게라고 하는데 이 갈치도 워낙 장가시가 많아서 남이 발라주는 갈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게살을 얘기하니 게살이 나오네요. 대게는 살을 발라서 준비가 됐고 온도 간도 따뜻하게 맞춰서 나왔어요. 굉장히 단맛이 좋더라고요.
온도감이 좋아서 그런지 훨씬 더 게 향이 진하게 느껴져요. 상큼한 소스가 살짝 뿌려진 것 같은데 향이 막 강하진 않아서 대게 맛에 전혀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게 맛을 더 살려주네요. 이거는 대구 정소를 튀겨낸 덴푸라인데요. 젓가락으로 딱 집는데 튀김옷의 바삭함이 벌써 느껴지더라고요. 치킨 가라아기처럼 튀김옷에 양념이 되어 있던데 그게 좋았어요. 맛이 강하거나 양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튀김옷 덕분에 바삭한 식감과 간도 더해져요. 대구 정수는 아주 부드러운 깨죽처럼 크리미하면서도 굉장히 우유처럼 깨끗한 고소함이 있었어요. 스시 전에 마지막으로 빵이 나왔는데요. 위에는 아기 관인 앙기모를 올려냈어요. 약간 가리비 위에 올라가는 우니크림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맛이 꽤 재밌더라고요. 빵은 한번 구워내서 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앙기모는 녹진하면서도 버터 향이 느껴지던데 그 향도 잘 어울렸어요. 이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첫 점은 참치가 나왔어요. 세도루라고 해서 등짓살이라고 하는데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부위예요. 그런데 이날 세도루는 꽤 산미도 좋더라고요. 기름진데 산미도 강하고 참치 향도 진해요. 처음 준비된 스시의 샤리는 온도감이 아주 막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땡그라면서도 쫄깃하고 잘 삶아놓은 파스타 면처럼 식감이 꽤 좋아요. 특히 초와 소금간이 임팩트 있게 강한 편인데 제 입맛에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참치에 와사비를 정말 듬뿍 넣으시던데 알싸한 와사비 향도 참치와 잘 어울렸어요. 주도로는 독특하게 나왔는데요. 참치를 살짝 데쳐서 간장에 절였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조선호텔 스시조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겉면이 약간 꼬들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날 주도로도 역시 산미가 좋았어요. 간장 향이나 간이 아주 강하게 배어있진 않았고 적당히 간장 향만 느껴져요. 블로그에서 보니 어떤 분이 이걸 먹고 고급 장조림 같다는 말이 있던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고 약간 공감이 되네요. 이번에는 초절임한 전어예요. 이곳은 스시 코너에 흰살 생선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녁 타임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첫 점부터 참치에 초절임 전어까지 딱 임팩트를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어는 이날 멸치 향이 진하게 나면서 꼬릿꼬릿한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이 좀 강했어요. 저는 이 맛을 좋아하는데 왜 치즈로 치면 블루치즈처럼 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워낙 콤콤한 향을 좋아하는 편이라 괜찮았지만 조금 그 향이 강해서 호불호는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단맛 진한 단새우가 준비됐는데 독특하게 또 단새우 안에 깨를 넣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갑각류 스시를 먹을 때 알싸한 와사비 향이 더 좋게 느껴져요. 이날 단새우도 역시 새우의 단맛과 와사비 향이 알싸하게 처음에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또 고소함으로 바뀌어요. 깨가 씹히면서 안 어울리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롯이 단새우 향을 느끼는 게 더 좋네요. 아오리까라고 하는 무늬 오징어가 준비됐는데요. 안에는 김을 넣으셨어요. 이곳 셰프님이 샤리의 초향을 보면 산미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또 단새우에 넣은 깨나 김을 보니 고소함도 살리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단새우도 마찬가지고 재료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 아오리까도 그냥 먹었을 때 재료 맛에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김향의 고소한 바다향이 더해져 나쁘지 않았어요. 중간에 익힌 굴이 나왔는데 굴을 보니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네요. 가스오븐식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간장을 살짝 더하신 건지 굴의 단맛을 좀 끌어올려줘요. 유자 껍질의 향긋함도 더해줬고 간단해 보이는 요리지만 저에게는 꽤 만족도 높은 요리였어요. 작은 정갱이 코아지라는 생선이에요. 저에게는 이날의 베스트였어요. 사실 첫 스시 때부터 몇 점까지는 샤리의 온도가 조금 일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부터 샤리의 온도감이 딱 올라가면서 샤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샤리에는 공기층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은 아닌데 이 한알한알 느껴지는 샤리의 쫀쫀한 질감이 너무 좋아요. 초향과 소금간이 딱 맞춤 정장을 입힌 것처럼 또렷하게 나는 게 제 입맛에는 잘 맞았어요. 위에 올라간 파 고명도 향긋함을 더해주고 특히 이날 새끼 정갱이는 경쾌한 기름짐도 좋고 단맛도 너무 좋았어요. 코스 요리 중간에 청량감 있는 사이다를 딱 먹는 그런 기분이네요. 이번에는 참치 속살인데 이거는 간장에 절이지 않고 준비해주셨어요. 보통은 스시집에서 이 부위를 아까 주도로처럼 그냥 간장에 절여서 주는 곳들도 많은데요. 간장에 절이지 않아서 그런지 와사비 향이 더 집중돼요. 아까미 자체도 여릿여릿한 청울분 향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후레쉬하게 먹는 것도 좋네요. 이번에는 우나기가 준비됐어요.
제가 요즘 인스타에서 본 꼬치에 구워 나온 이 장어구이 모습이었는데요. 민물 장어를 구워서 김에 싸주셨는데, 이날 운하기는 좀 많이 구워졌는지 기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좀 바짝 구운 느낌이었어요. 일부러 바삭한 식감을 살리려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물 장어의 기름기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좀더 촉촉하게 구워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또 바다장어인 안하구가 나오더라고요. 안하구 좋았어요. 단맛이 적절하게 배어있는 타레 소스도 맛있었고, 안하구도 겉면이 약간 고소한 불향이 있게 구워남았는데, 이곳 셰프님이 이 불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매지막으로도 껍질을 바스락거리게 익히는 정도나 민물장어, 바다장어까지 불향을 제대로 입히는 스타일이에요. 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고등어로 만든 봉초밥이에요. 고등어도 껍질에 살짝 굴지를 해서 위에는 백다시마를 올리고 김에 한번 싸주셨어요. 바삭한 김의 식감도 좋았고, 백다시마의 달콤함, 그리고 초절임한 고등어의 산미와 기름진까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안에 들어간 생강절임을 직접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냥 초생강 향이 아니라 간장의 간이 더해졌어요. 이 부재료의 맛도 한몫하네요. 마지막으로 밭꼬지를 넣은 감뼈 막기와 시소와 오이를 넣은 막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같이 미소시루를 마지막 순서에 주시더라고요. 된장국에는 재첩이 들어갔는데 재첩 향도 너무 좋았고 된장의 비율도 좋아요. 시원하면서 구수한 맛이에요. 특히 안에 들어간 재첩도 계속 끓여서 수분기가 다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짝 바로 끓여냈는지 조개 알도 실하더라고요. 국물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 해장을 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디저트로는 달걀로 만든 교코와 메론이 준비됐고요. 이 메론도 허니쥬 메론이라고 해서 단맛이 강한 메론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스시 코테이에서 디너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주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시를 먹을 때 왼손으로 식사를 하는데 셰프님이 처음 스시를 주실 때부터 왼쪽으로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한분한분 음식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한 거 없는지 잘 챙겨주시는 세심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업장이었어요. 이 가격대에 생와사비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샤리의 초대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위치 가까워서 아마 종종 생각이 나는 곳일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